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정모 네발로 10월 정모를 떠납니다. 시드니를 출발해서 왕복 약 한 370km 예상합니다. 370km를 타고요. 1박 2일 코스로 저희들 네발로 정모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럼 보시죠. 지난번 첫 번째 영상 안 보신 분들은요, 이거 찾아서 보시면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도움이 되실 거고요. 지금 제 차가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마당바위를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여기는 저희 두 번째 아이디 할배님이 집 그랜그를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른쪽 뒷바퀴가 빠지는 바람에 왼바퀴가 지금도 오른쪽 바퀴죠 들려 있는 상황인데, 저럴 때는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어서 쭉 치고 올라가면 아주 부드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 같은 경우는 워낙 바퀴 사이에 폭이 넓다 보니까 똑같은 코스를 치고 올라가도 부드럽게, 랭글러하고 다르게 부드럽게 올라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저희 대장님 차에서 찍은 화면이고요. 같이 가시는 분이 여기 이제 난코스냐 그러니까 이걸 난코스로 하면은 못 다니지. 그렇죠. 네, 이걸 난코스로 그러면 못 다니는데 사실은 난코스입니다. 난코스라서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차를 여기서도 느끼시겠지만은 네, 코스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각이 높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니까 위로 올라가면 각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코스를 확인하고 올라가면 그만큼 견적을 피할 수 있는. 네, 근데 보시다시피 리프트업도 하고 있는데 돌피고 난립니다. 결국 안 돼서 올라가는 장면을 보시고요. 보통 이런 차들도 보통 기본은 31인치 이상입니다. 타이어가 그런데도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끌려가는 장면이고 돌을 오른쪽이 잘 나가. 오른쪽 처음 어프로치 하는 거죠. 치고 올라가는 쪽이 자, 이제 한번 파여 있다 보니까 저렇게 돌을 놓고 지금 올라가는, 제가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이건 지금 저 마당바위를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 뭐 그죠, 헛바퀴 돌리는 거 들리시죠 소리가. 저까지 가는 것조차도 사실 뭐 튜닝이 안 된 차들은 전혀 못 간다라고 할 만큼 심한 코스입니다. 그리고 저 바위에 보면 너무 많은 분들이 차 박아서 이 바위가 찍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자, 제가 치고 올라갑니다. 한번 보세요. 이 정도는 뭐 그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 RPM입니다. RPM 조절, 얼마나 부드럽게 잘 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차가 뭐 좌우로 쏠리지 않고 정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지, 그런 각도를 잘 잡는다면 누구나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자, 옆에서 장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천천히 접근한 다음에 바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야세를 쫙 밟아서 올라가는, 누가 봐도 훌륭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여기서는 또 다른 각도에서 잡은 장면이고요. 바로 이겁니다. 네, 저희 이제 할배, 아이디 할배님께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바위가 하이라이트인데 그 전에도 상당히 험하다 보니까 저렇게 올라오는데 헛바퀴가 도는 모습이 있지만은 뭐 부드럽게 잘 올라오는데, 여기서도 한번 보시죠.
보시는 그 경사각도이지만은 좌우 또 각도 그 평평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가 왼쪽으로 헛바퀴가 돌면서 쏠리는 장면을 보십니다. 여기서 만약에 액셀을 더 밟으면 그냥 나무에 바로 처박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기에서 멈춘 게 아주 잘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쭉 치고 올라가다가 왼쪽으로 미끌리는 장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스탑, 스탑, 스탑. 그대로. 이럴 때는 뭐, 끌고 가야죠. 네. 저렇게 끌고 가면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전부 밟아버리면 뭐 차가 쫓기. 다른 팀들 같이 뭐 윈치 걸고 가도 되는데 사실 뭐 랭글러 저 차에는 윈치가 없는 차고요. 그리고 뭐 위에 차가 대기하고 있으니까 저렇게 밧줄로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안전합니다. 지금 이건 도요타입니다. 랜드크루저 4라는 차고요. 먼지 팡팡 튀면서 막 바닥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충 한국 돈으로 1억이 넘는 상당히 비싼 차입니다. 체력을 과시하면서 지금 바위를 치냐 내가 죽냐 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한번 보시지요. 네, 접근을 항상 부드럽게 해야 되고 너무 접근을 심하게 하면 여기는 사실 조금 아쉬운 게 RPM을 조금만 더 강하게 악셀을 밟으면 충분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뭐 디펌프가 저렇게 푹 빠져 있으니까 윈치 달겠습니다. 저기에서는 그냥 그대로 끌고 가야지 딴 거 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네, 자세히 보시면 각도가 살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 이 상태에서 여기에서 좀 세게 확 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기 대장님이 계속 말하잖아요. 밟아 밟아 하는 게 조금 더 밟아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도 이 여러 각도 찍다 보니까 뭐 느낌이 오신지 모르죠. 대중들 같은데 아쉬움에 밟아 대기! 메아리를 남기며 끌려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각도에서 차가 이래 스톡 됐을 때 그 기분 어땠는데? 참담했습니다. 항복하는 거. 항복하는 거. 정말 창피하고. 창피하고. 보는 사람도 많았는데 오늘 분들 너무 많아요. 아 그래요? 굉장히 힘들어. 뭐 시작이 반이라고 그런 슬픔과 아픔과 고통의 그 경험을 겪어야지 또 이 베스트 포일 드라이버가 되는 길이니까. 다음을 기약하며. 네. 아니 억울함. 참았습니다. 아이고 예 그 억울. 자 이제 우리 대장님께서 올라오시는데. 예. 코스도 차도 약간 먼지를 많이 내며 올라오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 앞에 범퍼이 저기까지 하도 높으니까 웬만큼 쳐도 이 차는 뭐 바위에 부딪힐 일 없이 올라갈 때 이것도 랜드크루저라는 차입니다. 105 시리즈고요. 6기통 디젤 차인데 그렇습니다. 조금 더 밟아야 해야 되는데 우리 대장님이 옛날에는 밟으셨는데 조금 몸을 사리지 않나 라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지 안전하게 끌려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저기에서 한 방에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전설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위에서 찍은 장면입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보시니까 다른 느낌인데요. 아, 끊기겠습니다. 기다리세요. 밟기에는 또 이 위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밟아도 적당히 밟아야 되고요. 특히 각도 잘못하면 전복, 쉽게 전복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저렇게 접근하는 거 아주 좋은 그런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지금 또 이거 가기 위해서 지금 수진을 해서 기다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치고 올라가야지 이렇게 끌려가면 아이 쪽팔리고 뭐 나는 왜 안 되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사실 뭐 안전하게 저희들이 뭐 놀자고 하는 건데 안전하게 끌려가는 게
그게 낫지. 괜히 무리하다가 차 굴러 떨어지면 예,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전하게 끌고 가는 거, 예, 이런 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야, 방금 이 험로를 통과했는데요. 처음으로 이렇게 집이 한, 야, 처음 봤어요. 호주에 이런. 아, 다시오빠디라서 뭐, 아, 충분히 타겠네요. 잘 타는 사람들입니다, 보니까.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처음 봅니다. 이렇게 집도 멤버가 있다라는 거를. 오, 되게 차들도 많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한국에서는 저런 장면 뭐 쉽게 보죠. 저희들 유튜브에서도 보면 뭐다 저런 거 타고 다니시는데 호주에서는 참 보기 힘듭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는데요. 뭐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뭐 깜짝 놀랄 만큼 뭐 이런 말은 처음 봅니다. 저런 장면들은. 그게 바로 뭐 실력이겠지요, 실력. 오르막이 심합니다. 장난 없어서 서면 안 되지. 그냥 치고 올라가야지. 네, 되게 심한 오르막인데 지금 못 치고 가고 있나 봅니다. 이제 점심을 먹기 위해서 점심을 먹을 만한 사이트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중인데요. 가는 곳곳도 사실 뭐 여기서도 느낌은 옵니다. 그죠? 가게판에서 뭐 충분히 까불다가는 구울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각도입니다. 그런 각도를 지나서 아직 지금 시간이 2시간 넘었는데요. 아직 점심 식사를 못해서 점심을 할수 있는 곳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전차 뒤에 캠을 달아서 따라오는 차들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사실 저도 저 개인적으로 저 지금 브랜드 디자인을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조금 그렇습니다. 이제 식사할 수 있는 자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거 또 평평하게 잘돼 있네. 차가 내려올 수 있도록 옛날에 안 이랬었는데. 지금 맞은편에 보이는 어딘가가 낭떠러지 벼랑 끝 어딘가가 저희들 요즘 중간쯤 나무 바로 뒤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희들 오늘 하룻밤을 잘그 캠프 사이트가 있는 곳입니다. 저희들 여기서 점심을 먹고요. 지금 이제 2시 넘었습니다. 2시 반이고 점심을 먹고 다음 코스로 이동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그집 동현가 봅니다. 저거 집인데요. 뭐 아까도 우리 봤는데, 뭐 제가 20년 오프를 받면서 이렇게 동호회 있는지도 처음 알았고요. 집만 이렇게 또 단체로 오는 거 처음 봤습니다. 안 쳐주구나, 호주에서는 집 이런 거. 이제 마지막 내리막 내려오고 있고요. 천천히 내려옵니다. 로우 1단이 아니죠. 로우 기어에 1단 슬레이 기어 넣고 최대한 브레이크 밟고 천천히. 그렇다고 완전히 정지할 필요는 없고요. 최대한 천천히 균형을 잡아서 내려가는 게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그 코스입니다. 각도도 심하지만은 볼이 심합니다. 특히 올라갈 때는. 근데 이래 화면으로 볼 때는 그냥 나쁘지 않네, 재미있겠네, 그 정도인데요. 실제 가서 보시면 오늘 이러다가 이걸 마지막으로 내가 죽는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저기 지금 화면 왼쪽이 상당히 경사하기 심합니다. 그리고 제가 랭글러를 굳이 제가 깔 필요는 없는데요. 한국에서는 워낙 랭글러가 대세, 킹 오브 오프로드 하시는데요. 여기에서는 한국과 같이 그렇게 로우 클론이라든지 그걸 중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버랜딩이라 그러죠. 저희들 투어링을 중점으로 하고, 그리고 1박 2박 심지어는 막 일주일 2주일 그렇게 장거리 가는 걸 위주로 하고,
그런 이런 오프로드도 타고 그런 전체적인 거를 다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랭글러는 사실은 저희들이 별로 쳐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건 특히 특별하게 호주만의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한국 분들은 뭐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호주에서 제 사이트를 보시는 그 분들은 무슨 차를 살까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뭐 차는 많습니다. 근데 랭글러는 피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실제 그런 게 또 샀다가 또 후회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가장 첫 번째 이유가 그 차가 너무 작습니다. 실내가 좁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오버랜딩이라든지 투어링을 할 때 실내가 좁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불편함들 때문에 그 실망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뭐 그걸로 로클로잉을 한다 그러면 숏바디를 사지만은 그게 주가 아니다 보니까 롱바디가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실내가 넓어야 되다 보니까 뭐 저희들은 피해라 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 채널을 보시는 분 특히 호주에 계시는 분들은 절대 랭글러는 피하시는 게 나중에 절대 후회를 안 하는 예, 그런 거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멤버 중에서 랭글러가 있다 보니까 제가 직접 뭐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뭐 그분도 그러시더라고요. 큰 차로 바꾸고 싶더라고. 예,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차는 좋습니다. 저도 디자인 좋아하고요. 상당히 탐내는데 또 보기에 좋은 거랑 또 실용성이랑은 또 다른 부분이거든. 그래서 호주에 계시는 분들이다 그러면 랭글러를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뭐 사지 마라 라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단 호주의 경우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장님이 내려오는 장면. 예, 바퀴가 그냥 스탑했는데도 쭉쭉 내려올 만큼 각도가 되게 심합니다. 특히 저 오른쪽으로 떨어지면 그냥 끝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실제 보신다 그러면 야 이놈들 무서운 놈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캠프사이트로 왔는데요. 뭐 바람이 너무 불었습니다. 말도 못하게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뭐 이 텐트 치다가는 날아가겠다 싶어서 아쉽지만 다른 지역을 향해서 저희들이 차를 돌리고 말았습니다. 여기가 오늘의 목적지! 아씨, 해가 질라 그래. 앞이 안 보이네. 하여간에 바로 정면 남떨어집니다. 조금만 더 가면 죽고요. 아주 그냥 죽이는 풍경을 자랑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오늘 바람이 뭐 나쁘지 않은데? 2편은 여기까지고요. 3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